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가을 학기 거시경제론 수업을 담당하게 된 무역학과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만나 뵈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서, 혹은 진정이 되려고 하다가 좀더 갑자기 퍼지게 됐죠, 이게.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고,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 본부 측에서는 그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해 주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학교 본부 측에서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면 강의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고, 여러분들이 뭐 수업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두 한 학기 동안 경험이 쌓였다는 거죠. 어떻게 비대면 강의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는 조금 더 효율적인 강의를 같이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궁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효율적인 강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비를 냈으니 최대한 뽑아 먹어야죠, 그쵸? 저야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인데,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게 부담입니다, 비대면 강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거의 나와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출근 똑같이 하고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데, 강의실에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는 너무 생뚱맞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줌으로 모든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자니 학생분들의 불만이 더클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고육지책으로 일단 녹화를 하자, 강의 영상을.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리퀘스트가 올 경우 혹은 제가 판단을 할 경우 줌으로 보충을 하자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강의는 거시경제론 강의입니다. 잘못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시죠. 강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하게 써 놓았습니다만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여기서도 꽤 많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의 목표가 있어요, 이 강의는.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경제학 원론을 듣고 오셨다고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모든 수강생들이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미시경제학도, 미시경제론도 이미 듣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의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목표는 2020년 현재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학문 분야에서 타당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모형의 원초적인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시 경제학은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방법론을 요구를 해요.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죠. 이 강의에서는 그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춰서, 즉 최대한 단순화된 경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상,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 거시 경제학은 크게 두 개의 큰 어떤 조류라 그럴까요? 학파는 아니고요. 주장이 다른 것은 아니고 두 개의 큰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성장할 것인지, 즉,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아기라 그러죠.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완전히 성장이 끝나서 늙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60년, 70년 혹은 80년이 될 수도 있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현대 거시경제학의 또 다른 흐름은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건강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뭐이 사람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보다 훨씬 더 운동 능력이라든가 근육 발달 사항 같은 게 뛰어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뭐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크고 작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을 때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성장은 쭉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그 흐름의 어떤 변동을 연구하는 그것도 거시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즉, 이두 분야를 시간을 좀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재밌겠죠?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분들도 눈에 지금 선합니다. 이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론이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 변동론이라고 보통 다른 분야를 이제 일컫는데 이두 개에 각각 속한 여러 가지 경제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 모형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하는 것이 이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배운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통찰력을 부여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세상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얻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거시경제라는 게 사실 눈에 잘안 잡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을 우리가 뭐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큰 손들이 아니니까. 때문에 국가의 영역에 속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의 영역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거시 경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즉, 우리나라가 아프면 어떻게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가 너무 건강하면 어떻게 캄다운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시 경제 정책론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아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떤 것들을 배울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진 내용을 배우는데 왜 그렇게 제가 이걸 지난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어려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 벌써 지금 PPT가 두 번째 페이지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 벌써 어렵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수강생이 한 44명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왜이 교수는 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저 교수가 정말 밉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학기 강의 중간중간에도 계속 피드백을 받았고, 제가 지난해 강의 시작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며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강의 평가에도 많이 적혀 있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수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수식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과 통계는 구분을 하시죠, 당연히. 통계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수학은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수학이고 또 철학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죠. 그분들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 수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문이고, 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식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수식과 함께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즉,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추상화라고 할수 있죠. 앱스트랙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추상화 능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 강의인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추상화 과정을 대학교에서 많이 겪진 않습니다. 뭐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런 거 경험을 거의 해보신 적이 없을 거고요. 그냥 주입식 교육만 받다가 오셨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때문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만 한번 넘어서면은 사실 그렇게 뭐 재미없고 따분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물론 저는 재밌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가르친 사람이니까. 근데 전공자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재미가 없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 과목에 대해서 피아를 하자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함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냐 하면, 충남대 정도 다니는 학생이라면 꿈을 좀 크게 가져올 만하고요. 꿈을 좀 크게 갖는다는 것은, 경상계열 학생이 꿈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뭐 작게는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이 있을 거고요. 그런 전문 직종과 좀 다르게 국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공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경상계열 학생들이 갖는 어떤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인데, 반드시 공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조직이 시험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뭔가 그 오퍼가 주어지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입사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입사가 결정이 되고요. 소위 말하는 수시 모집이 거의 한 99%입니다.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시험을 통해서 한번 거르고, 면접이나 인터뷰는 형식적으로 한번더 거르는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한국의 입사 방식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런 방식이 없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변태적인 방식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시험 통과 방식을 통한 입사 형식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좋은 직장, 인문사회 계열에서 좋은 직장에는 경제학 시험이 포함이 됩니다.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같은 소위 말하는 최고 좋은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경제학 시험이 포함이 되고요. 뭐 행정고시라든가 입법고시 같은 국가 고위공무원 국가고시 당연히 경제학 시험이 포함이 되고 우리 무역학과 학생들이 좋아하시는 코트라나 뭐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이제 외환은행이 뭐 하나는 합쳐졌나요? 아무튼 그런데도 당연히 시험을 봅니다. 경제학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 나오는 경제학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그렇다고 돈 내고 인강을 하냐 제 생각에는 인강 공부 인강을 구입할 정도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즉, 그 사이 어디 그 어딘가의 빈틈을 누군가 메꿔준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게 이 시험이 된 거죠. 아니, 이 과목이 된 거죠.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드리는데 연습 문제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뭐 한국은행 혹은 뭐 뭐죠? 행정고시 그쪽 계열을 뭐라 그러니까 그쪽 뭐 경상 계열 있잖아요. 그쪽 시험 아니면 뭐 금감원 기출문제, 수출입은행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 계속 드릴 거예요. 즉, 이 수업을 들으면은 그런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걸 이 과목을 통해서 풀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 출발선 같은 거를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꾸렸고요.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뭐이 과목을 들으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학원 준비할 때도 이 과목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경제학 혹은 무역학 관련 경영학도 요새 거시경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상경 계열로 대학원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과목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요새 학생분들의 행태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안 가는 게 이해가 잘안 돼요. 대학원 안 가고 보통 실업자 되지 않으세요? 2년, 1년 정도 그냥 취업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라면 그럴 바에는 그냥 대학원에 가서 학위 하나 더 받고, 학력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훨씬 논리적인데 이해가 안 돼요. 특히나 우리 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부터 돈을 줍니다. 적으면 60만 원, 많으면 한 130만 원까지 매달 돈을 주면서 공부시키는 거죠. 이런 학과가 전국에 몇개 없는데, 우리 충남대 무역학과는 그게 되는 학과 중에 하나죠. 제가 만약에 학과 다닐 때, 이런 충남대 무역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과가 있었다면 저는 석사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석사 안 가고 바로 박사, 미국으로 박사 바로 간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그 후회 많이 합니다. 한국에 석사 하고 갈 거야. 한국에 석사 하면은 교수님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기초도 닦고, 학문적인 기초도 닦고, 박사과정 유학 가서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라는 인간 자체가, 제가 수업 시간에 비대면 수업은 잡담이 굉장히 힘들어요. 잡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는 인간이 원래 충남대학교 교수 정도 자리에 오를 만큼 뛰어난 그릇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학원 진학이라는 굉장히 뜬금없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못할 그릇인데. 그래서 저 같은 행운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대학원 진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들은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강의가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 이번 학기에 강의실에서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난다면은 강의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 말쯤 돼서야 겨우 백신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는 강의실에서 만날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뭐 저녁에 몰아서 들을 수도 있고, 낮에 좀 바쁠 때 밤에 들을 수도 있고, 핑계죠.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해진 강의 시간이 있는데 그 강의 시간을 비워 놓으셔야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강의가 월요일, 수요일이 있잖아요. 월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가신다던가, 뭐 길게 여행을 가신다던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기습적으로 줌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은 대면으로 치르잖아요. 그런 거할때뭐못 온다 이런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는 고려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고려를 해드려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전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서 녹화 동영상을 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거고요. 매주 2회차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회차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아마 2회차 내로 끝낼 생각이고, 학교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요. 비대면 수업의 경우 강의 영상이 몇분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게 있는데 저는 그거 이상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사이버 캠퍼스 상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감기가 안 돼요. 빨리 듣기도 안 되고 뒤로 다시 보기도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걸 포기하고 쭉 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포인트를 주셨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저는 같이 올릴 생각인데, 문제는 유튜브에 올리면 빨리 감기가 되다 보니까 수업을 막 건너뛰면서 들어도 출석 체크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먼저 올려드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 강의를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듣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반복해서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일주일 뒤에 유튜브에서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는 당연히 자료실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강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당연히 공지를 드릴 거고요. 언제, 몇 시에 한다는 거. 최소한 이틀 전에는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 다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해진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뭐 시간을 할애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애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줌 강의에서 보통 뭘 하냐 그러면 뭐 연습 문제를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같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본 어떤 하나의 증명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는 거를 다시 풀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서 아마 같이 할 겁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매주 줌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미리 공지사항에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 시험이랑 기말 시험은 대면 형식으로 실시가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기말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무조건 F 그레이드가 나갑니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오실 때는 이제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마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다행히 지난 학기 기말 시험 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거든요. 이번 학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동영상이 올라간 뒤에 일주일 내에 시청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 이후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출석으로는 체크가 안 돼요. 즉 결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에서 정한 그 출석 미달 기준이 있죠. 저는 그거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뭐 시험을 보러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F 그레이드가 나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가 올라오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중간에 다른 교수님께서 제 강의실 들어오셔서 제 연구실 들어오셔서 잠깐 얘기하는 바람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까먹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영상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제가 한 10분 정도 갭이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해진 기한인데 그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강의 동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 주에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주일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한 번도 안 들어왔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임무사항은 두 시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정기적으로 줌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강의 시작할 때 공지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으로 제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아, 저 교수의 말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강의 노트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줌 강의에서도 이 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실을 통해서 지난해 기출문제라든지 연습문제 나갔던 것들을 다 올려드릴 것이고 이번 학기 새롭게 연습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시는데 풀고 저한테 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어보시든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풀어보든 솔루션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제가 확인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문제를 안 푸셔도 되지만은 시험을 좀 잘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푸시는 것이 좋고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데 다만 교수님 저 연습문제 다 풀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서 풀고 혼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대충 정리가 되셨죠? 학점은 A부터 F까지 나갈 텐데 저는 아직 이번 학기 학점 비율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없거든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 학기는 A 50%, B 50%까지 줄 수 있었잖아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점수를 드리고 공부를 잘 못하면은 점수를 안 주고 하는 시기였는데 지난 학기는 첫 학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잘 줄 수 있는 쪽으로 막 몰아줬어요. 막 심지어 B0도 거의 없었습니다. 막 B+, 미안해 내가 B+밖에 못 줘서 내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드렸거든요. 이번 학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성실하게 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리워드를 드리는 것이 대학교의 어떤 맞는 방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전체 학점의 40%, 기말 시험은 50%, 나머지 10%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강의에 출석을 하셨는지 그 기록을 보고 제가 채점을 하겠습니다. 미니멈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거는 제가 중간 시험을 받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중간 시험을 보면은 대충 감이 나오니까 그때 제가 기준을 마련해서 제 나름대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제 강의의 특징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 수업은 재미가 없습니다. 수업은 어렵고 재미가 없고 뭐 저의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은. 근데 시험은 생각보다 괜찮고 성적은 더 괜찮고 이게 저의 기본적인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제 강의. 뭐 예외도 있었죠. 지난 학기 때 했던 미시경제학이라는 미시경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 시험 문제 좀 어렵게 했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험이나 최종 성적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드린다는 보장을 드린 건또 아니고요. 여러분 하시는 만큼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를 생각이고요. 학교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시험지 받으셔서 그 시험지에 답안지를 써서 저한테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로 더한 단계 더 격상될 경우 사실상 모든 대면 접촉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 때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대면 시험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고요. 주관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답뿐만이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소상히 논리적으로 적어주셔야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든 경제학 시험이 그렇지만 답만 딱 나오는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대부분 풀이가 있어야지 답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를 적은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메모를 해두시고 계속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강신청 취소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과목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날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저랑 같이 한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다. 아뿔싸,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한달 전에. 과거의 나를 규탄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수강신청을 취소하시면은 이 과목을 듣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나중에 최종 학점을 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때 확실하게 철회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대충 이 날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강의 시작을 1주차라고 하면은 강의 시작 후 8주가 지난 시점에 그 주입니다. 그때 중간고사를 그 시간에 볼 계획이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하셨겠지만 일찍 오셔야 돼요, 좀. 입구에서 온도 체크도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책상도 한번 닦고 물로 한번 손도 닦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기말 시험은 12월 14일이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실히 픽스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날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이름을 알아두시면 뭐 편하겠죠? 무역학과 사무실 가셔서 뭔가 따지거나 할때 편할 것이고 뭐 온라인에서 이제 뭐그 과목에 대한 뒷담화 같은 거깔 때도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래서 제 이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굉장히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강의는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고 싶다. 그거를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돼요. 제 연구실로. 상담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3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따로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 되고요. 뭐손 당연히 소독을 하셔야 되겠죠. 제 연구실에도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좀 떨어져서 앉으시면 돼요. 한 2m 정도. 제 연구실이 그 정도 크긴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앉으시면은 얼마든지 저와 대면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은 정은 아는데 한번 쭉 보시죠. 그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이 중에서 10주차가 있죠. 필립스 곡선과 실험 여기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어요. 학생들이 힘들어해갖고 진도를 많이 못 뺐습니다. 근데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강의 소개 내용이었고요. 이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사이버 캠퍼스 상의 질의응답 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뭐 24시간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소개였고요. 아마 다음 1주차 다음 강의 영상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강의 노트는 이미 자료실에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은 다음 강의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